요즘 대구 경북 정치권은 보수의 심장이란 말이 무색할 만큼 동네북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. 툭하면 물갈이론이 불거지더니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영남권 중진의 수도권 차출 발언까지 더해져 있습니다. 지역 정치권은 공천 탈락 불안감에 술렁이고 있습니다.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.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임명되자마자 제대로 된 혁신을 위해선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에 서야 한다며 거침없는 말을 쏟아냈습니다. 이후 농담이었다며 수습하는 듯했지만 며칠 뒤 비슷한 말을 또 해 결코 실언이 아니었음을 증명했습니다. 영남당이라는 이미지를 벗기 위해 영남권 중진 의원이 수도권에 출마해야 한다며 김기현 대표와 주호영 전 원내대표를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. 그건 제 개인 의견이죠. 아직 영남 쪽에는 이제 상당히 쉽게 당선되니까 세대 교체도 좀 하고 좀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고. 내년 선거에서 공천이 위태로워진 대구 경북 현역 의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. 대구 달서구병 김용판 의원은 인 위원장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. 압도적인 지지로 최고의 지지율 높은 데가 어딥니까? TK 아닙니까?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뒷전으로 서는 그 말 자체는 마치 잡아놓은 고기 취급하는 격이다. 혁신위의 1호 안건인 사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도 영남권의 수도권 차출론을 평가절하했습니다. 콜로라도주의 의원을 워싱턴 DC 갔다 오면 그 선거 됩니까? 당선 확률이 높은 영남권에 검사 출신이 대거 공천될 것이라는 검사 공천설에 대통령실 참모들이 낙점될 거란 용산 차출설이 지역 정가를 달군 상황. 국민의힘 혁신위원장까지 영남당 이미지를 벗어야 한다는 말로 쐐기를 박으면서 공천이 곧 당선인 지역구를 뺏기지 않을까 대구 경북 의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.